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 쇼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시티카 드라이빙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홍보가 절대 아닙니다.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운전을 무슨 시뮬레이터로 배워 하는 분들은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운전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께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임을 밝혀드립니다. 가끔 교육생분들 중에 시뮬레이터 운전 효과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뮬레이터 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게임으로 무슨 운전을 배우냐, 학원을 가라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운전 전문 강사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뮬레이터 교육이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교통공단 논문, 해외 운전 교육기관 논문 자료 등에서 시뮬레이터 운전 교육 효과 입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비행조종사, 파일럿분들은 항공 시뮬레이터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도 사격 시뮬레이터, 가상 전쟁 시뮬레이터, 장갑차 운전, 탱크 운전 등 시뮬레이터 훈련을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락실에서 시뮬레이터로 운전을 배웠고 이후 실차를 운동장에서 하루 1시간씩 4일 연습해서 그 어렵다던 96년도에 1종 보통 면허를 단 한 번에 합격해서 26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뮬레이터 훈련의 장단점을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인데 시뮬레이터는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렌트카를 원래 빌리고 차를 훔쳐 자유롭게 운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고로 이어지죠. 그 이유는 전문 강사가 붙어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붙어서 교육을 한다면 우회전도 충분히 안전을 하긴 하고 우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교육을 하실 때 그냥 게임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지인분들 중에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지도하에 배우신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변화에 따라서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시뮬레이터는 옛날 시뮬레이터하고 다르게요. 교통 상황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는 차라든가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로 나가면 그런 경험을 못 해보면 방어 운전 능력을 키울 수 없겠죠. 그죠? 세 번째는 주차, 차로 변경, 좌회전, 우회전, 뭐 골뱅이 주차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가 어려운 이유는 접촉사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데요. 시뮬레이터로 훈련한다면 정말 주차가 쉽고 주차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간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연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차를 끄고 도로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연수를 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교육의 질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강사님 스타일에 따라서요. 그죠? 다섯 번째, 핸들링을 자유롭게 연습하고 브레이크 엑셀의 실수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핸들 돌리는 법도 잘 몰라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핸들을 어떻게 돌리죠?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이렇게 막 이러죠?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충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핸들 돌리는 연습만 하더라도 핸들링을 자유롭게 연습하고 엑셀 브레이크 실수 안 합니다. 그죠? 많이 연습을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 이후 장비를 대파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보이죠? 이런 주차도 내가
충분히 한 번에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내가 주차를 잘했는지 안 되는지 또 3일 시점으로 또 이렇게 확인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 상황별 설정, 뭐 빗길, 눈길, 야간운전, 골목길 등등 설정으로 인해서 연수받지 못한 부분들 있죠? 세밀하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받으면 뭐 큰 길 위주로 다니기도 하고 뭐 1차선 위주로 달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빗길, 눈길, 미끄러짐 설정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때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지 이런 훈련까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디테일하게 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번째, 8번째는 자유로운 시각적 훈련, 공간 지각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게 시선이 분산돼야 되는데 앞에 정면만 똑바로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시뮬레이터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내 시야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8번째는 자유로운 시각적 훈련,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상위별 설정을 통해서 숙련된 운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없진 않아요. 첫 번째,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장비값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컴퓨터 자체만 해도 비용이 비싸죠, 그죠? 뭐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컴퓨터를 다 바꿔야 돼요. 컴퓨터 가격만 한 100만원 듭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레이싱 휠하고 시프트하고 브레이크 페달 요것만 하셔도 한 50만원으로 해결이 돼요. 우리 연수 10시간 받으면 기본적으로 50만원입니다, 그죠? 이게 해결되는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컴퓨터 값까지 계산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멀미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시면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데 처음에 탔을 때 멀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 10분씩 조금씩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미를 일으킬 수 있고요. 멀미가 계속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멀미를 뭐 한 일주일 했는데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한 달 내내 해도 멀미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뮬레이터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성과 체감, 어떤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차를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실제 차도 운전하고 이 시뮬레이터도 하지만 효과는 되게, 처음에 제가 시뮬레이터 했을 때 이 시뮬레이터 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실제 차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놀 정도로 잘하면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실제 차를 몰 수가 있는 겁니다. 50대 주부는 처음 운전하려면 운전이 어렵지만 레이싱 게임을 1, 2년 한 초등학생은 운전을 아주 가볍게 핸들을 다룹니다. 그만큼 시뮬레이터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체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뮬레이터 속에서 사고가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덤덤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분들도 경찰차가 단속하러 뭐 도망가 버리죠. 뭐 사고나는 거 신경도 안 쓰고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뮬레이터에 길들여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옆에 박아 보겠습니다. 박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계속 실제 차로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렇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훈련을 끝내고 나고 훈련을 할 때는 장난이 아닌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나중에 도로를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끼어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보부 운전합니다. 이런 대응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 시뮬레이트 세팅하는 거 하고 실제로 좀 더 설정을 좀 어렵게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티카 드라이빙입니다.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면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유럽 설정이에요. 이걸 설정을 왜 해주냐면 이제 프로필 설정에서요. 프로필 보이죠? 프로필에서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미국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계기판 보이죠? 타코메타가 마일로 나와요. NH로. 근데 우리는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유럽 설정으로 해주셔야 타코메터가 킬로미터로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 설정이 맞겠죠? 그래서 프로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 이름이 있습니다. 쇼리샘.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이걸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로피언 유니언으로 설정을 해서 새로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하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경력, 이제 뭐 운전면허 취득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장례 기능 설정들이 있어요. 뭐 유턴, 곡선, 그 다음에 교차로, 뭐 네, 방향전환, 직각주차, 평행주차, 경사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주행 이렇게 합격을 하면 별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무지 받습니다. 수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중간에 수동 모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힐도 중간중간 설정을 바꿔서 해야 되고요. 이제 극악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굳이 이거는 뭐 도움 안 되니까 나중에 운전 잘할 때 그냥 이거를 깨고 싶다. 깨고 싶은 그 쾌감을 얻고 싶으면 한 번씩 해보십시오. 저도 이거 아직 여기를 못 깼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추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자유 운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녹음인데 녹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할 거 없으니까 방송할 거 아니느냐. 그 다음에 이거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세팅, 이거는 세팅인데 이제 처음에 운전하려면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 레이싱일 자체에서 세팅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게임에서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설정, 그 다음에 그래픽 설정, 이제 사운드 설정, 이제 컨트롤 설정이고요. 일반 설정에서 설정 언어는 뭐 일본어를 잘하시면 일본어, 중국어를 잘하시면 중국어, 뭐 영어 잘하시면 영어로 설정을 하시고요. 한국어 지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 창, 조그만 창으로 내리고 올리고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유운전 시 연료소모, 주유소를 안 들어가고 싶으면 없애버리고요. 주유소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시뮬레이터니까 주유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기름 설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상 거울은 사이드 미러를 내가 고개 돌려보지 않고 계속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타코미터 계기판을 위에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띄우고 싶으시면 이걸 클릭하시고 띄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예, 꺼주시면 됩니다. 켜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반 메시지, 내가 위반했을 때 메시지 뜨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통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여주기, 이제 핸들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제도 경로 표시인데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압력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근데 실제 차랑 브레이크 느낌이 틀리다 그랬죠, 그죠? 엑셀하고. 그러니까 굳이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팅카 드라이빙을 해서 우리 시뮬레이터 훈련하려는 목적은 차로 유지를 잘하고 방어 운전 능력을 키우고 주차 훈련을 하고 다양한 운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픽 설정은 뭐 컴퓨터 사양이 뛰어나시면 여기 1920/1080으로 설정하시고요. 모니터로 출력하고 전방적인 그래픽 설정은 하이로 설정해 주십시오. 여기는 뭐 체크 다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뭐 마시범위를 넓게 볼 것인지 좁게 볼 것인지, 마시범위 넓게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품질, 퀄리티, 품질은 퀄리티를 높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운드는 여기는 뭐 자동차 소리, 뭐 다 외부 배경음,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설정하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레이싱 휠, 키보드 마우스 다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힐로 연습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G29, T150 보통 요정도가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G29 시프트, 트랜스마스터, 뭐 T150 요정도 설정이 저렴하고요. 좀 고급 장비 쓰시려면 300, TMX 300 프로 요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 클릭해서 밟으면 엑셀, 브레이크, 뭐 클러치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파킹은 1단에다 넣었고요. 이렇게 1단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4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후지는 3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 여기 이제 어드밴스 세팅을 들어가시면 핸들 데드존 이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올라와 있는데 내 시뮬레이터 화면이랑 내 실제 휠 핸들 돌아가는 거 똑같이 맞추시려면 다 내려 주시면 됩니다. 다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좌회전 우회전 방향지등을 자동으로 꺼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어를 뺐을 때 중립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 자, 자유조향 들어가시면 첫 번째 내가 여기 보면 지도에 지도 내가 어디 살 건지 뭐 올드 시티에서 테스트 트랙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평행 주차도 할 수 있고 장례 기능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올드 디스트리 해가지고 도시 이렇게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하이드웨이 뭐 워터웨이 뭐 해서 뭐 고속도로도 있고요. 예. 컨트리 로드에서 뭐 시골길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가 연결 다 돼 있어요. 여기로 가면 다 그림 지도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뉴 시티. 예. 새로운 신도시, 신도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지도 보이죠, 여기. 예. 여기는 자동차 설정. 예, 내가 뭐 람보기니를 하고 싶다. 람보기니로 설정하면 되겠죠? 이건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토매틱. 예. 그 다음에 여기는 ABS 설정. ABS 설정 안 하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차가. 미끄러집니다. 빗길에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미끄러운 도면. 여기는 안개. 이거는 폭우 쏟아지게끔.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아침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 아니 저기 낮에 예, 설정하시고 이런 교통량이에요. 교통량 차를 많이 넣을 거냐 차를 작게 넣을 거냐. 예, 뭐 여기는 뭐 꽉 막히는 도로고요. 여기까지 하면 처음에는 뭐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위반하는 차들 설정. 위반하는 차들이 많이 나오게 하느냐 적게 나오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이것도 사람 인구를 많이 걷게 할 것이냐 적게 걷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한 교통 변화 자주 나오게 할 것이냐 적당히 나오게 할 것이냐 뭐 앞차의 비상제동 뭐 내 차 쪽으로 급차로 변경 뭐 이렇게 거의 보복운전이겠죠. 이거를 많이 올리면 많이 그럴 거고요. 보행자 무단횡단하게 예. 그 다음 교통사고 발생 뭐 역주행 뭐 이런 것들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설정을 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 끝났으니까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 넣고 살짝 뒤로 뺍니다. 자, 왼쪽 안전 거울 사이드 미러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출발을 합니다. 자, 왼쪽에 차 보면 차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 되겠죠. 자, 보시면 저 차가 저렇게 쭉 커지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사이드 미러 절반 정도 위에 저 뒤에 보세요. 절반 정도 있죠. 이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시뮬레이터도 힘듭니다. 똑바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방어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자, 특히 이제 이렇게 방어 운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회전은 우리나라 교통 법규랑 여기 미국 설정인데 틀려요. 그러니까 뭐 스탑 돼 있어도 적신호로 한번 멈췄다가 그냥 우회전 하십시오. 여기 법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죠? 이럴 때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우측으로 꺾을 건지. 사람 조심.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단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걷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무단 횡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항상.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뛰는 사람은 그럴 확률이 더 커요. 자, 우측 깜빡이. 자, 우측은 우회전할 때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우회전할 때잘 보시면 우측으로 꺾인 연석 보이죠? 연석이 내 우측 A 필러에 크로스 되면 이제 왼쪽 보고 핸들 반바퀴 보고 잘못 눌렀어요. 그리고 점프 틀어보죠.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아니네요. 좀 독특한 도로네요. 이번에는 주차까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차 보이죠? 그죠? 이런 거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정한 것 중에서 위반 설정을 최대로 올려놓으면 막 역주행하고 막 고분점도 하고 막 그래요. 최대로 설정하는 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운전 잘할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무단횡단. 한 바퀴 왼쪽 자 평행 주차장 비상 깜빡이 켜고요. 자 우측이 비었죠, 그죠? 뭐 앞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거는 굳이. 자, 좀더 붙고 싶다. 그러면 후진 넣고, 오른쪽 다 돌리고, 날짜, 이렇게 하고, 휘 넣고, 비상카빨 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동까지 끄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한 바퀴를 연습한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는 한번, 뭐 골뱅이 주차장도 있습니다. 골뱅이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복잡한 이중 주차된 곳을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설명과 함께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아, 이 시뮬레이터가 나쁘지 않구나, 제가 해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한 3개월 연습하시고 실제 차로 한 2시간 정도나 한 4시간 정도 연습받으시면 아마 어떤 누구보다 운전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회 상쾌 통쾌 쇼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라 주십시오.